안녕 지키 친구들 지니 언니예요. 오늘도 지니 언니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지니 TV 하러 갈 준비 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원 달콤 팥빙수. 한번 오늘은 팥빙수를 만들어 볼까요? 요즘처럼 엄청 더운 여름이에요. 더워라. 이런 날엔 시원한 빙수 한 사발 했으면 좋겠구만. 맞아. 도토리 할아버지께 몸에도 좋고 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는 팥빙수를 만들어드려야지. 어떤 맛 얼음을 만들까? 개나리가 도토리 박사님을 위해서 빙수를 만든대요. 얼음을 일단 갈기 전에 어떤 맛 얼음을 만들지 지금 볼 건데요. 물,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석류 주스 이렇게 써요. 근데 진이 언니는 오렌지 주스를 넘치지 않게 잘 만들어 볼 거예요. 주스를 이제 얼려야겠죠? 짠. 조금 더 따라줘. 조금만 더 따라 볼까요? 조금 더 따라줘. 조금 더 따라 볼까요? 최고. 자, 이렇게 얼음 판에 주스를 다 넣은 다음에요.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줄 거예요. 조심조심 얼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팥을 깨끗이 씻자. 팥을 깨끗이 물로 씻어볼까요? 오늘도 이제 개나리 손이 나왔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돼? 오, 물을 따라내고 최고! 깨끗하게 팥이 씻겨졌죠? 그러면 씻은 팥을 냄비에 쏙! 냄비에 넣고 여기까지 넣고 물을 채워줘. 냄비에 넣고 뭘 할까? 일단 물을 채워볼까요? 최고. 이제 푹 삶자. 팥을 푹 삶아볼 거예요. 불을 켜고 얼마 동안 삶을까? 40분. 40분이면 40분 이렇게 40분까지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팥빙수는 달콤한 맛이 포인트. 팥에 넣을 달달한 시럽을 만들자. 달콤한 맛이 포인트인 팥빙수를 위해서 시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친구들 보여요? 여기서 팥이 익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시럽을 만들 건데요. 흑설탕에 물이랑 불 포글지글 끓여주고 시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팥이 다 익었나 볼까? 숟가락으로 하나 떠서 완전히 뭉개지는 걸 보니 잘 익었네. 먹을 줄 알았는데 채에 걸러 물기를 쭉 빼고. 자, 물기를 이렇게 털어서 쭉 빼주고요. 삶은 팥이랑 시럽이랑 싹싹 비벼. 주걱으로 이렇게 잘 섞어줬을 거. 아직 안 된 건가? 친구들 보여요? 점점 팥빙수용 팥이 되고 있어요. 최고! 대박!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디 얼음이 다 얼었나 볼까나? 자, 꼭꼭 잘 얼었네. 다 얼었어요. 그러면 얼음을 곱게 갈아보자. 잠깐! 빙수기 안에는 칼이 있어. 절대로 손을 집어넣으면 안 돼. 알겠지? 어떤 그릇에 담을까? 잘 들었죠? 절대
절대로 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이거 할래요. 이게 뭔가 꽃다발 같이 예쁘죠? 얼음을 넣고, 얼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넣어요, 친구들. 우리 많이 먹을 거니까. 이렇게 다 넣어볼까요? 자, 둘, 하나. 자, 다음. 돌려, 돌려. 이렇게. 윙윙윙윙. 지금 여기 돌리고 있는 게 여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친구들? 여기 지금 얼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주세요. 우와. 최고. 오렌지 주스 얼음이 만들어졌어요. 고소한 우유. 얼음에 우유를 조금 붓고요. 팥을 얹어주고. 부드러운 연유. 뿌려줘볼게요. 더 예쁘고 맛있게 꾸며볼까?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한번 맛있게 꾸며볼게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떡인가? 이거 젤리. 이거는 키위, 체리. 이거는 땅콩. 블루베리? 건포도? 아, 모르겠다. 일단 색깔이 비슷하니까 떡도 올려줄 거예요. 친구, 떡 들어가면 맛있어요, 빙수에. 체리도 위에 예쁘게 얹어주고, 키위도 짜잔. 젤리는 색깔이 예쁘니까. 근데 왜 색깔이 빨간색이 안 나올까요? 오, 나왔다. 빨간색을 여기다 해주고, 여기. 이게 아무래도 건포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이게 땅콩이고. 그쵸, 친구들? 그리고 또 뭐하지? 체리를 하나 더 올릴까? 과일 많으면 맛있으니까 더 올리고. 이 숟가락을 중중. 어머, 아, 다 뿌려진 거구나. 녹차가루 이 숟가락.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녹차가루와 미숫가루를 섞어서 한번 뿌려봤고요. 어때요, 친구들? 예쁘죠? 시원 달달한 팥빙수 완성! 할아버지! 제가 팥빙수 만들어 왔어요. 도토리 박사님을 위해서 내가 개나리가 팥빙수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고. 너무 착하죠, 개나리. 달콤하고 시원한 게 더위가 싹 가시는구나. 먹자마자 막 추워졌어요. 역시 더운 여름에 빙수가 최고야. 그럼요. 어떤 맛 얼음을 만들까? 친구들, 이번에는 진현이가 포도. 포도 주스. 포도 주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주스를 넘치지 않게 잘 부어줘. 조금 더 따라줘. 이번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세요. 포도 주스를 얼려주고. 아까랑 그렇지 비슷하죠? 않게 조심조심. 꽁꽁 얼어라. 이제 팥을 깨끗이 씻자. 깨끗이 깨끗이. 이렇게 손에 막 저어가면서 씻어줬어요. 최고. 씻은 팥을 냄비에 쏙. 여기까지 물을 채워줘. 냄비에 팥을 넣고. 자, 물을 여기까지 채워주고요. 이제 푹 삶자. 얼마 동안 삶을까? 불로 해서 40분. 40분 동안. 40분. 푹 삶아줄게요. 팥빙수는 달콤한 맛이 포인트. 팥에 넣을 달달한 시럽을 만들자. 흑설탕. 흑설탕을 넣어.
넣어봅시다. 물. 물도 따라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켜주고 끓여. 시럽을 만들어줄게요. 시럽이 다 됐으면 불을 끄고. 달콤한 냄새. 파츠 다 익었나 볼까? 파시랑 막 시럽이랑 같이 졸이지 않나요? 여기서는 졸이지 않고 그냥 섞은 것 같아요. 그쵸? 완전히 뭉개지는 걸 보니 잘 익었네. 체에 걸러 물기를 쭉 빼고. 체에 걸러서 물기를 이렇게 쭉 빼줄게요. 그리고 팥과 만들어놓은 시럽,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팥이랑 시럽이랑 싹싹 비벼. 근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점점 팥이 으깨지더니 팥빙수 팥이 됐어요. 우와. 신기해. 맛있는 냄새. 어디 얼음이 다 얼었나 볼까나? 꽁꽁 잘 얼었네. 이번엔 보라색 얼음이에요. 아까 노란색 얼음이었죠? 얼음을 곱게 갈아보자. 자, 얼음을 잠깐. 빙수기 안에는 칼이 있어. 맞아요, 친구들. 절대로 절대 손을 집어넣으면 안 돼. 손을 알겠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떤 그릇에 담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얼음을 넣고 얼음을 근데 세 개만 넣어도 어차피 그냥 돌려 넘어가네. 돌려. 엄청 빨리 했죠. 우유를 고소한 우유 붓고 팥도 얹어주고 연유도 연유 더 예쁘고 맛있게 꾸며볼까? 자, 이번에 진영이가 꾸미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멀리 왔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꾸며볼 거냐면요, 보세요 친구들, 이렇게 키위를 어머 어떡해. 아 나 아 됐다. 키위가 이렇게 예쁜 키위가 와야 되는데 납작한 키위가 왔어요. 다시 누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번엔 맛이 아니라 모양을 위해서 체리를 하나만 얹고 젤리도 한 땀 한 땀.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안 돼, 초록색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은 색깔 안 돼. 짠. 아유 아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친구들 보세요,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짜잔. 이렇게 젤리를 아유 안돼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젤리 해주고요. 땅콩 짠 짠 짠 짠. 근데 이렇게 꾸미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 근데 땅콩밖에 안 나오네. 땅콩 말고 어머 이렇게 친구들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다시 나와요. 이번에는 좀 예쁘게 신경 써서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떡도 해볼까요? 떡은 이렇게 두 개만. 어때요 친구들, 많이 예쁘지 않아요 아까보다? 녹차가루 아니 미숫가루. 아 뿌리지 말걸. 어? 어? 오! 짠! 다 됐어요. 그러면 완성! 슈원! 달달한 팥빙수! 완전 더 예쁘지 않아요? 자, 이걸 도토리 박사님께 할아버지! 드리러 가볼까요? 제가 팥빙수 만들어 왔어요. 너무 예뻐. 너무 잘 팥빙수 만들었어. 팥빙수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고?
달콤하고 시원한 게 더위가 싹 가시는구나. 더위가 싹 사라지는 맛이래요. 역시 더운 여름엔 빙수가 최고야. 그럼요. 그럼 친구들, 우리 팥빙수도 만들어봤으니까 그러면 팥빙수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진현이와 재밌게 팥빙수를 만들어봤죠?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친구들도 맛있는 팥빙수 만들어보세요. 오늘 진현이와 함께한 지니TV 어땠나요? 이 영상을 직접 하고 싶다면 지니키즈, 지니스쿨을 검색하세요. 그럼 진현이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지니TV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